야, 여기 이제 기념만 나죠. 내가 이제 개사를 해야지. 개사.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 참 좋은 날. 김주관 변호사가 민주 시집을 내서 이것은 법조계의 잔치고 또 우리 한국 문단의 큰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변호사로서 민주 시를 쓴 것이 뭐 세계 최초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이제 일본의 하이쿠가 있는데 하이쿠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하이쿠가 삼행시로 해가지고 이제 유행이 돼서 세계적으로 이제 교과서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국교에서도 하이쿠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조가 이제 45자, 50자 이 수준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너무 길어가지고 그게 이제 일본처럼 히트를 못 쳐. 그것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 또 영어로 번역하기도 힘들고, 영어로 번역하기도. 그런데 우리 민주시 18자로서는 이 일본의 하이쿠에 그 단점을 하이쿠보다도 엄청난 철학과 깊이와 여러 가지로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펼쳐보지 못하는데 다행히 이 김주관 변호사가 민주시를 써가지고 그것이 시집으로 나옴으로써 그 완성도를 더했고 앞으로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걸 이제 영문판으로 번역을 하려고 그랬더니 저게 우영숙 교수 부천에 우영숙 영문학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번역을 하는데 이 김주관 변호사 이 시집을 번역하는데 300을 달라고 그래요. 300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김주관 변호사 본문 이제 신세훈 시인하고 초대 시인 빼고 거기하고 평론은 얼마냐 하니까 본문은 200만 원이고 평론은 평설은 100만 원이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나는 이제 이걸 노벨 문학상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건 이제 최소한도 노벨 문학상이 되려면 최소한도 작품집이 3개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민주시를 세계화 시키는데 가장 좋은 교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 내용이 쉽고 김주관 변호사의 작품은 내용이 쉬워 누구나 다 이해가 돼요. 숨기지를 않고 바로 근데 이 사람 작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번역도 어렵고 그래서 그 대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가 이제 우리 김주관 변호사한테도 제안을 하는데 김주관 변호사 작품 김주관 변호사 작품 5개 내 작품 5개 해가지고 우영숙 교수한테 번역을 맡기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한 편에 3만원씩이거든 3만원씩이면은 10개면 30만원이란 말이야. 30만원이면 이제 그 작품을 어디에다 내려고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부천시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갖고 이제 100만원이 나와. 100만원이 나오는데 나는 100만원이면 책을 두 권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두 권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집어넣을 것이고 그래서 이걸 세계화 시키는데 일단은 이미 내 작품은 영어로 이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영어 중국어로 해갖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아니 영어로 많이 아니 영어 요걸로 우리 여기 그 막걸리 하나만 요걸로 해서 그래. 여기서 이제 영어를 번역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나는 단어 수로 해서 석자 그러면 단어 수 세 개 넉자 그러면 단어 수 4개 이렇게 하고 번역을 했다고. 근데 우영숙 교수는 그건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시조를 번역할 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시조 자수 맞출 때 이제 시조를 번역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 시조 번역을 우영숙 교수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해. 팬클럽에서도 우영숙 교수가 작품 수가 번역한 게 제일 많아. 이제 우리 부천에가 우영숙 교수가 있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도 시조 출신이야, 시조 출신. 그러니까 시조를 영어로 번역하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영숙 교수한테 한국에서 와서 시조를 배우면 우영숙 교수한테 맡겨 해달라고. 그래서 시조 하나 번역하는데 3만 원씩이라고. 시조 한 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한 10수 정도 해가지고 해서 이번에 이제 책을 이제 두 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는 민조 이제 크게는 뭐냐면은 개인 창작 시문집으로 돼 있거든. 개인 창작 시문집 완투로 해가지고 두 권을 만드는데 나는 그걸 100만 원 이내, 120만 원 이내 다 할 수가 있어. 120만 원 이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제 다섯 수로 해서 동참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할 거야. 이제 그 번역은 이제 단수만 해. 18자 이상 넘으면 건 안 해. 18자 되는 것만 영문으로 번역하는 거야. 그래서 3만 원씩이니까 이제 15만 원이면 되니까 3호 15. 그럼 나 15만 원 갖고 둘이 해갖고 그 책이 또 나올 거라고. 뭐 이거 세계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어는 내가 번역할 거고. 중국어는 내가 번역할 거고. 네, 예. 오늘 김주관 변호사 출판 기념회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판 기념회 마무리를 함에 있어서 이제 축하 공연을 여기서 가볍게 상관없어. 알아서 하지. 아니 사람들이 뭐 시끄럽진 않으니까. 시끄럽지 않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청취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땀색이 묻어나면 지렁이가 나를 파먹고 바깥은 애들 새들이 쫓아먹는데 저놈 줄 걸 이놈 줄 뿐인데 왜 그 굳이 땅이나 묻냐 새들이 덮게 됐더라 이랬답니다. 그 말에는 참 스케일이 큰 분이구나. 네. 장자 노장 사상이라서 그 스케일이 가장 큰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만족하는 이 자체가 삶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하지 않나. 물론 꿈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건 맞는데 현재에 또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 그렇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좀 더 꿈도 목표도 갖고 살아가는 게 맞죠. 맞아. 근데 양쪽 다 같이 필요해. 양수레밖에야. 현재에만 안주하면 자꾸 안주가 돼서 자꾸 퇴폐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니까. 그러면 목표 꿈을 필요해. 스트레스. 약간 사람이 스트레스가 제대로 없으면 어디서 목이 나겠지. 주말에 각자 집에 충실이야. 호랑이를 타고 쭉 가서 업무 보고 그래서 호랑이 탈 때는 야 호랑이는 호랑이 지나다 딱 된다 말이야. 아 야호. 그럼 딱 타고 사진을 가고 싶은데 업무 보고 또 따라하고 야호. 야 호랑이는 호랑이. 어떤 글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인가 모르겠어요.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경천에 있는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한 정신으로 한민족은 살아온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코로나가 없어지고 코로나를 이기고 다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도 우리는 이겨내서 마침내 인류의 생명을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자,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뻐꾹새 소리 뻐꾹이도 왔어요. 자, 뻐꾹새 소리 일발장전 발사!
걔도 아무 소리 안 하네. 그 짓들이만. 제 목소리 크게 났나 보다. 걔 진짜 소리가 안 나네.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아. 저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네. 강아지 이거. 그렇지, 새로운 걸 봤는데. 어.